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남자 쿠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요리를 선보여 드릴까 생각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날씨도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철 음식이죠. 많이 나오는 굴을 통해서 이제 따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던 라면에 물 맞추는 양 이제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오늘 여기서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라면에 들어가는 550cc 정도의 양이 거의 1인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인분 기준 국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알려드렸던 그 종이컵으로 계량하거나 혹은 소주병으로 계량하는 그 방법은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응용할 거고요. 그리고 첫 시간에 알려드렸던 기본 양념 있잖아요. 한식의 기본 양념, 간장 양념으로 하는 그 양념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양념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거기서 빼는 양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은 양념에서 빠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 날 이렇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국 종류도 처음인데, 요리도 아직까지 올린 건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쉽게 칼과 도마를 사용하지 않고 오늘은 가위만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쁘게 잘 봐주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요리 뭐 명칭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굴국? 여기 저는 우동사리를 넣어서 먹으려고 우동사리도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굴국이라고 하기도 애매모호한데, 그냥 따뜻할 때 먹는 굴국이라고 그냥 편하게 할게요. 그게 더 낫겠습니다. 자, 여기 재료를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뭔가요? 청양고추, 그리고 이거는 홍고추인데, 제가 예전에 이거는, 네, 쓰던 거예요. 며칠 전에 뭐 해먹다가 남은 거, 이거 가위로 잘랐죠? 그리고 이거는 굴이고요. 이거는 파. 그리고 이거는 김인데, 일반적으로 얇은 김입니다. 그냥 김. 이거는 우동사리. 네. 그리고 이거는 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브랜드를 안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제 안 되겠어요. 가리고 하는 거 스티커도 따로 없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쉬워요, 이번에는. 먼저,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마랑 칼이 없습니다. 짠, 가위 하나로 합니다. 뭐 이거는 뭐 흔히 할 것도 없습니다. 뭐 가위로 한번 요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먼저 재료 손질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자, 재료 손질하기 전에 물 계량하는 것부터 알려드려야겠다. 일단 옆으로 빼놓겠습니다. 자, 냄비를 놓고요. 물 계량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종이컵으로 하는 방법이랑 소주병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이컵을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종이컵과, 네, 소주병 두 개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종이컵으로 할 거예요. 소주병이랑 양은 똑같이 맞추는데 오늘은 그냥 종이컵으로 하겠습니다. 자, 소주병으로 1인분 기준 550cc 맞추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한 병을 가득 채운 다음에 뒷면에 보시면, 앞면 아니에요, 뒷면에 여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 표, 이 중간까지 물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찰랑찰랑 가득 채우는 거한병 하고 여기 라벨 중간, 뒷부분 라벨 중간까지 하면 거의 550에서 600cc 정도 물량이 맞습니다. 요 정도 양이 아까 뭐라고 했죠, 오프닝 때? 네, 1인분 국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그리고 몇 cc라고 했죠? 종이컵 200cc입니다. 200cc. 200cc 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웠을 때 200cc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라면 끓이려면 몇 컵? 세 컵입니다. 세 컵. 세컵 넣으시면 돼요. 가득. 먼저 물부터 넣겠습니다. 자. 저도 이런 거 여러분들의 말씀 이렇게 해드리는 거한 번도 안 해먹어봐요.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가끔 집에서 해먹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저 연습을 안 하고 해요,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컵 넣습니다. 자, 두컵 가득입니다. 자, 세 컵째. 자, 가득입니다. 자, 세 컵을 넣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뭘 넣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굴이죠. 굴은 제가 깨끗이 한번 씻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까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종이컵에 한번 넣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종이컵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붓다가 쏟아질 것 같아서 빠르게 젓가락으로 해볼게요. 자, 종이컵에, 자, 넣었습니다. 요거 하나는 껍데기인 것 같아서 제가 아까 하면서 제대로 안 뺐나 보네요. 자, 요 정도 양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일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봉지도 버리지 않았어요. 자, 여기 봉지 보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120g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20g. 자, 제가 아까 요컵한 컵이 몇 컵, 몇 cc라고 말씀드렸죠? 네, 200cc입니다. 저거랑 무슨 상관이냐? 자, 일반적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그램이랑 cc랑 헷갈려 하시면 그냥 동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급으로 보시면 너무 쉬워요. 자, 여기 굴이 들어있는 양이 지금 탑 쌓는 것처럼 블럭 쌓기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꼼꼼하게 쌓이면 이게 좀더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이 양이 120cc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쉽죠? 흔히 물엿 같은 경우도 cc로 안 따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킬로그램으로 따져요. 뭐 2kg짜리가 있고 1kg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1리터, 2리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게 한번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굴 120g 딱 종이컵 요 정도 양입니다. 제일 작은 봉지 산 거예요. 자, 요거를 먼저 넣겠습니다. 자,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죠? 그냥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 불을 켭니다. 간단하죠? 너무나 쉬워요, 오늘은.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기본 소스에서, 기본 간장 양념에서 마이너스를 할 거예요. 뺄 거예요. 뺀 양념으로는 알려드릴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크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앞부분이랑 뒷부분 적절히 쓰겠습니다. 일단 한 숟갈 분량을 제가 가위로 썰어 놓을게요. 자, 앞부분 요 정도 쓸게요. 뒷부분은 요 정도면 거의 한 숟갈량이 나올 것 같네요. 자, 요 정도면 한 숟갈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었죠? 여기 뭐가 들어가죠? 마늘이 들어가죠. 근데 마늘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해산물이 들어간 요리, 바지락이나 그런 게 들어간 요리 중에 마늘을 넣으면요, 마늘맛밖에 안 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산물을 이용해서 시원한 국물을 내고 싶으실 때는 마늘을 첨가하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꼭 마늘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소량만 넣으시면 돼요.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거 끓여 드시려고 이렇게 끓였을 때, 어우, 시원하다 느꼈는데, 마늘을 넣는 순간 아무 맛이 안 납니다. 마늘맛밖에 안 나요.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해산물이 들어가는 시원한 이유가 아니고,
기타 다른 음식이나 국을 끓일 때는 마늘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양념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어떤 걸 넣는다고 그랬죠? 간장 한 숟갈입니다. 자, 간장 한 숟갈.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한 숟갈. 그다음에 여기 뭐 집어넣는다고 했죠?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설탕, 마늘. 그렇죠? 근데 없죠? 설탕이랑 마늘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늘은 뺀다고 말씀드렸고요. 해산물이라 설탕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러면 이세 개만 넣느냐? 그렇죠? 제일 처음에 요리했을 때 도망갔던 후추 있죠? 후추. 후추를 조금 넣습니다. 소리가 저렇게 나네요. 아주 조금 넣겠습니다. 자, 섞습니다. 자, 기본 양념 완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양념을 만드는 이유는요, 나중에 넣으실 때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하는 게좀더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요리 잘 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하나하나 생각하셔도 넣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한 번에 하겠습니다. 자,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양고추. 저 청양고추 두개 먹겠습니다. 하나 넣으셔도 되고 두개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두개 넣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안에 굴이 끓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썰어 놓습니다. 자, 넣었습니다. 홍고추. 홍고추는 저는 오늘 이것도 반쪽이니까 반쪽만 넣겠습니다. 요거 남은 거니까 다 넣을게요. 자, 매운 냄새가 올라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자, 여기서 후추랑 청양고추의 차이점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콤한 맛을 즐기시려면 청양고추를 넣으시고요. 시원한 맛을 원하시면 후추를 넣으시면 됩니다. 후추도 물론 맵습니다. 근데 이런 국 종류를 끓일 때에는 좀더 시원하게 끓이기 위해서는 후추가 좀더 낫고요. 매콤하게 끓이실 때는 청양고추가 낫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 소주병은 여기 술 먹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걸 오늘 안쓴 이유가 여기다 넣 물을 담아서 계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술을 넣으시는 줄 알고 착각할까 봐안쓴 거예요, 소주병. 네, 옆으로 빼놓겠습니다. 계속 제가 술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빼놓겠습니다. 자, 재료가 그럼 이렇게 남았죠? 자, 지금 끓고 있습니다. 그럼 요 김. 김을 깝니다. 또 깐다고 그랬는데, 김을 깝니다. 자, 뭐 이거 몇장 들지도 않았네요. 자, 이거 말고 약간 도톰한 김을 쓰셔도 되는데, 김은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요 정도 양만 넣겠습니다. 이게 몇 장이 들었나 한번 제가 한번 세볼게요. 한 장, 둘, 셋, 넷. 여섯 장 들었네. 에이, 너무 작네요, 여섯 장. 이미 가져온 거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김을, 자, 썰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 썰어 넣습니다. 손도 한번 닦고요. 김을 만져서. 오늘 요리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쉽죠? 자,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파도 사용했으니까 빼놓겠습니다. 자, 사용한 것들을 한번더 정리를 해서 빼놓고, 얘 남았네요, 얘. 예, 우동사리. 저 우동사리 여기다 넣어 먹을 거예요. 그 전에. 자, 이제는 아까 만들었던 기본 양념 있죠? 요걸 넣을 건데, 잘 보셔야 돼요. 다 넣는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이렇게 기울였죠? 어떤 거를 넣겠어요? 위에 있는 파만 넣습니다. 간장은 나중에 간을 해서 드시면 돼요. 근데 지금 바로 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정을 고수다. 고수시다. 그럼 바로 간을 하셔도 되는데, 처음, 그러면 너무 짜지고 싱겁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쉽게 요리하는 방법은 간을 나중에,
첨가해서 드시는 게, 맞춰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넣는 걸. 그래서 일단 파를, 양념된 파를 넣습니다. 자. 자. 넣고 잘 섞어줍니다. 자. 요거 오늘은 너무 쉬운데요, 진짜? 간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겨놓습니다. 나중에 간을 해서 또 먹으면 됩니다. 간을 맞춰서 먹으면 됩니다. 자, 우동사리. 우동사리도 뜨거운 물에 넣어 한번 담가놓으면 금방 면이 금방 잘 풀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설명서를 보니까 그냥 넣어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하는 거니까 그냥 넣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까서 자 아우 자 통째로 넣겠습니다. 넣었습니다. 자, 뭐 오늘 끝났어요. 가위도 다 했으니까 뺄게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간단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따라하기도 더 쉬우실 거예요. 자, 면을 넣고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주면 이렇게 면이 풀립니다. 자. 자, 우동면 같은 경우는 한번 익힌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익혀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도 한번 끓을 때까지는 기다려 줄게요. 자, 간장은 좀 더 이쁜 곳에 제가 담아 놓겠습니다. 똑같은 양입니다. 그대로 담겠습니다. 자, 담아서 안 이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옮겨 담은 겁니다. 네, 자 간장 있고 불을 좀 더 세게 키워 보겠습니다. 자 너무 쉽지 않으세요? 너무 쉽지 않나요 진짜?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끓는 데는 오래 쭉, 뭐, 끓고 있어요. 별거 아니죠. 그러면 끝이에요.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해장, 매콤하고 시원하게 끓인다면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할 때도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 뭐, 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가위로 재료 썰어 넣고 끝이죠. 요리는 이렇게 저는 앞으로 단순한 것만 선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요리들 알려드려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막상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이런 간단한 요리들은 정말 따라하기도 쉽고 저거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쉬운데?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저는 그런 위주로 쉬운 요리 위주로 말씀드릴 거니까 앞으로 나온 요리들도 혹시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면 고급 요리도 한번 선보일 예정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따라하시기가 너무 힘드실까봐 이런 간단한 요리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주저리주저리 말하는 동안 벌써 다 끓네요. 금방 끓죠? 자 그러면 완성입니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담을 때는 제가 한번 세팅 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세팅 팁은 면부터 담습니다. 이쁘게 담으시려면 아 뜨거. 저 지금 집게를 안 가져왔어요. 꼭 하나씩 빠뜨려요 저는. 아 뜨거. 네 덤벙대는데도 최고인 것 같네요 저는. 자 이렇게 면부터 담습니다. 면부터 이렇게 다 담으시고 이쁘게 건더기 같은 거는 잘 배치에 맞게 이렇게 잘 보이게 제가 만약에 굴이라고 생각하면 굴부터 지그재그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이렇게 이쁘게 세팅을 한번 해주고요. 자 고추 같은 것도 좀 더 이쁘게 썰으셔도 되는데 전 아까 막 썰었죠. 칼질 잘 하시는 분들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더 이쁘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넣고 고추가 막상 보려니까 안 보이네요. 자, 홍고추는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청고추랑 밸런스를 맞춰서 굴을 좀더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가 훨씬 더 전문적으로 스타일링을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은근히 그럼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법도 달라요. 또 스타일링하는 때 필요한 그런 기법이랑 약간 조금씩 먹는 데 필요한 기법이랑 다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먹을 수 있게 만들면서 이쁘게 꾸미는 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다 국물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다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물을 넣는 겁니다. 자, 국물을 천천히 붓습니다. 자, 천천히. 더 부으셔도 되는데 전 요만큼만 부을게요. 이쁘게 요번에는 이쁘게 한번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요만큼 남겼어요. 근데 이거는 이쁘게 찍으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넣으시면 한 그릇 딱 나옵니다. 자, 그릇이 조금 생각보다 크네요. 자, 아까 집게를 안 가져서 막 튀었던 거 한번 닦고요. 이쁘게 이렇게 하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또 쏠려 보이는데 이렇게 완성입니다. 아, 뜨거워. 많이 뜨겁네요. 제가 앵글이 이렇게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실 때에는 어떻게 드신다고요? 간장을 조금 넣어서 간을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 요리 이게 완성입니다. 오늘도 너무 쉽게 가서 나이롱이라고 하실까봐 걱정입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면 맛은 보장됩니다. 여기서 소금을 왜안 넣느냐?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장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간장을 넣으면 색이 많이 탁해지죠? 그래서 간장 대신 소금을 넣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간장을 좀더 선호하기 때문에 간장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추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드실 때는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이거 굴국수? 굴국밥? 완성입니다. 여기서 응용. 굴을 넣었죠. 굴 대신 바지락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바지락 국수? 바지락? 뭐 그게 되겠네요. 뭐라고 명칭을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럼 바지락 국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지락을 넣으면 바지락 국수가 되는 거고요. 김만 넣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김만 넣고 하셔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는 오늘을 저는 제철 음식인 네. 굴을 넣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굴 우동면이 들어갔으니까 굴 우동이라고 할게요. 굴우동 좋다. 굴우동 얘 명칭은 굴우동입니다. 네, 날씨가 추운 때꼭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김이 좀 날라갔으니까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한번 짠. 네, 완성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오늘도 카메라를 끄고 이제 이걸 한 그릇을 뚝딱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